네, 안녕하세요. 신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촌 맛집, 신촌 등갈비 맛집 담산에 왔습니다. 저 오늘 지인 용환이 형과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시죠. 렛츠고! 자, 오늘은 제가 신촌역 등갈비찜 맛집 담산에 왔습니다. 네, 담산에 등갈비찜 안 매운맛 2인분을 주문했고요. 제가 오늘 등갈비집 맵지 않은 맛 2인분을 시켰어요. 네, 근데 살짝 매워요. 네, 매운 건 못 드시는 분들은 아예 맵지 않은 맛을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는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양념이 적당히 매고 적당히 달고 담백하고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봐봐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여기는 닭다리를 추가한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부드러워, 맛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콩나물 이렇게 콩나물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이 군두레밥을 추가시켰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신촌역 맛집 담산의 곤드레밥입니다. 곤드레밥 여기 소시고요. 여기 하루에 이거 얼마 정도 이렇게 만들죠, 밥을? 보통 한 열댓 번은 쉬는 것 같습니다. 아, 열댓 번 정도 하세요? 이야,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쌀 20kg를 쓰는데 하루에 네. 30kg 쌀을 써요. 쌀을 20kg 쓴다고요? 20kg짜리 한 포대에다가 반절 버섯. 와, 하루에요? 네, 그러면 하루에 30kg 정도 쓴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야,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네.